wish I had an angel for one moment of love. I wish I had your angel tonight. Deep into a dying day, I took a step outside an innocent heart, prepared to hate me for when I may. This night will hurt you like never before. Don't love stay thy heart. Don't lie stay thy heart. I wish I아, 지금 차이 좋았어요. 잘 빼줬다. 아, 이겼죠. 네. 최정훈, 최정훈이 크로스 넘깁니다. 최정훈의 최정훈. 아, 진짜요. 아, 오늘 골들이 세 골 다 침착하였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이 선수 젊은 선수 만나서 의심이 갈 정도로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선이 원샷 원킬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원샷 원킬은 되겠군요. 조시티 두개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골을. 보훈 전역하는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도 보훈을 축구하면서 처음 찾아왔네요. 2012 다음 챌린저스 리그 오늘 비조 경기죠? 비조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주 직제FC와 예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훈 공설 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셨죠? 네,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오지 않는 저희 스태프들 중에 말이죠. 일단 천연 잔디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굉장히 좋은 잔디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WK리그에서 네. 주로 쓰는 구장이기 때문에 잔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구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잔디 적응 문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두 팀 중에 이제 예산 유나이티드는 천연 잔디 구장을 쓰고 있고 청주직지FC는 현재 작년까지는 천연 잔디를 썼는데 올해는 용정체육공원에서 인조 잔디를 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청주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잔디 길이가 조금 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 성적 얘기 간단히 해보고 경기 장면 만나볼까요? 예산이 초반 기세만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경주전 이후로 이제 내리 4연패를 하면서 사실 그 경주전 잡은 게 그 예산이 좀 도깨비 팀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두 경기 1승 1무로 거두면서 다시 한번 회복세에 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청주, 춘천 이천, 포천 이제 정말 죽음의 일정이에요. 대진이 네.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는 예산 유나이티드의 경기 일정입니다. 청주 어떻습니까? 청주는 뭐 지금 최근 두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네. 그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다가 그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단 말이죠. 그 FA컵 때문에 선수들이 속된 말로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이제 뛸 힘이 거의 없고 의욕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이제 김종현 감독의 말이 있었는데 그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상승세를 타서 이제 FA컵 32라운드에서도 좀 좋은 경기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전반기 마지막 경기 이제 두 팀은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접어드는 인터리그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합니다. 양팀 수장들 그리고 선수들 얘기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분은 예, 저랑 가장 친한 감독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직지 FC 김종현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3월 중순이니까 지금 5월 중순 딱 두 달 만에 다시 뵙네요. 네, 맞습니다. 두 달 동안 좀 팀의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저도 그때 인터뷰한 거 TV를 봤거든요. 네. 그때가 아마 아주대 FA컵 하기 전에 근데 물론 뭐 그때 얘기했듯이 뭐 아주대 한번 대학 한번 이기는 게 목표였고 또 뭐 목표 달성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산 할렐루야 어쨌든 운 좋게 또 이겨가지고 지금 뭐 지금 계속 네 뭐 육승이 뭐 약속은 못 지켰는데 나름대로 FA컵에서 이겨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네. FA컵 얘기해 주셨는데 32강 목표 하셨잖아요 사실 시즌 초반에 네. 이루어냈습니다 소감 좀 어떠신지요? 글쎄 뭐 그 안산 할렐루야 게임은 좀 생각을 안 했고요 저희가 항상 작년 재작년 대학한테 지는 바람에 올해는 좀 대학 한 번 이기고 싶었던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한번 이겨보자 했는데 또 운 좋게 또 뭐 안산 할렐루야랑 해서 물론 뭐 진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긴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선수들이 또 하려고 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뭐 다 지우고 격려하고 표훈 같게 그래서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독님 오늘 보훈해 오셨어요 네. 이 잔디를 아마 오늘 처음 밟아보시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인데 잔디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청주도 좀 저희 홍구장 쳤던 공성운동장이 좀 이런 사계절 좋은 잔디였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너무 오니까 경치도 좋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부럽기도 하고 새해 그 시즌 처음 써보는 운동장에서 이제 처음 맞붙어 보는 예산과의 대결이거든요. 네, 좀 어떤 구상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산 할렐루야 이긴 다음에 여파가 좀 되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연동전을 하면서 그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그걸 경험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파주전도 저희가 사실상 비겼지만 안 진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천연잔디를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올해는 천연잔디에서 게임 뛰는 게임만 좀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또 선수들한테 좀 그런 것 좀 개인적으로 좀 컨트롤해서 또 이번 게임 예선 게임도 예선이 또 처음 하는 경기라서 또 젊고 또 신생팀이라서 저희가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찌됐건 BJ에서 뭐 1위 달리다가 2위 왔기 때문에 모든 팀의 표적이 되는 바람에 좀 점점 예전에 직지가 뭐 상위팀 잡는 것처럼 모든 팀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보훈까지 또 특별 초청이 돼서 또 왔고 1위 또 다시 탈환하셔야 되니까 오늘 아마 좋은 경기를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반드시 유종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주 직지 FC 김종현 감독이었습니다. 초반 기세가 참 좋았는데요. 아, 감독님께 최근 팀 분위기는 또 어떤지 직접 한번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종덕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예, 전반기 치러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우리가 좀 그동안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선수들이 내셔널리그에 나가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셔널리그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 챌린저스 리그에 오니까 선수들이 본인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가 진단해가지고 네. 뭐 좀 그보다 못한 급이다 해가지고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선수가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선수를 많이 보충할 예정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또 몰랐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듣긴 네. 했었는데 오늘 보훈에 오셨는데 감독님도 꽤 긴 축구 인생에 여기 오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네. 저도 처음인데요. 중계 3년 하면서 여기 처음 왔는데 잔디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잔디 밟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잔디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네.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여자 축구가 계속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라운드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도 천연 잔디 구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잔디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시진 않은지 궁금하네요. 이제 좀 이제 풀이 좀 길어가지고 네. 패스를 좀 약하게 하면은 중도에서 이제 도둑차단 당할 그런 염려가 많은데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네. 청주가 지금 조 1위, 2위 막 싸움 열심히 펼치고 있는 팀인데요. 만만치 않은 팀일 것 같아요. FA컵도 벌써 32강까지 올라가 있고 네. 오늘 준비 어떤 준비하셨는지요?
저희는 뭐 이제 우선 선수들이 인적 구성에서 좀 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할 거고, 근데 오늘 나오는 선수들이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꿈이 있으니까 본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사람은 일단 빠르잖아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뛰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팀인데, 오늘도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감독이 원정 오셔서 아주 첫 방문인 보훈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유나이티드 최정도 감독이셨습니다. KFA 리그 신문 초반에 이 선수가 제일 뒷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방송 경기로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신강성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황이 어떠신지요? 근황이라고 뭐 할 것까지 없고 그냥 예. 청주 와서 이제 적응기 이제 끝나고 팀에 이제 적응해서 이제 팀 성적도 좋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강 선수의 축구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예, 몸이 이제 다쳤던 것도 회복되고 그래서 더 좋은 리그 가려고 몸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벌써 대답을 해주시네요. 예. 그 부상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치셨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건지 궁금해요. 아, 무릎 내측인대가 작년도 전반기에 다쳐갖고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부천에서 선수가 없어서 게임을 뛰다 보니까 재활도 못하고 이제 여기 와서 재활을 다시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100% 언제 돼요? 100%는 뭐 한 전반기 이제 인터리그 시작하고 한 8월 달이면 이제 그때 정도면 100%가 되지 않을까. 역시 운동선수들은 특히 이 축구선수들 여름 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인터리그 만났으면 하는 팀 혹시 있나요? 인터리그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만나고 싶은 팀은 없고 예 네. 그쪽 팀에 별로 뭐 그런 그게 없어갖고 예 네, 보은 청주로서도 이제 보은은 오늘 처음 오는 경기장이고 신강 선수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요. 잔디가 용정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천연 잔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 뭐 이 전 게임도 천연 잔디에서 하고 그래서 뭐 좀 파주에서 좀 힘든 경기 하고 와갖고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 팀 지금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좀 초반에만 골 들어가면 대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본인이 한 골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따 들어가면 뭐 골 넣을 수 있으면 네.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카메라 앞이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반드시 골 세레머니를 한번 기대. 그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따 골 세레머니로 꼭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 CGFC 신강선 선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 선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이제 시합 준비 잘 하고 네. 좀 이렇게 팀 색깔을 좀 이렇게 맞추려고 열심히 그거를 주력으로 열심히 했어요. 감독님 좀 전에 인터뷰로 만나면 했었는데 네. 네. 선수 구성 때문에 조금 애를 좀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주장으로서 팀 이렇게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선수층이 좀 얇아가지고요. 네. 부상자가 한 명 생기면 좀 거기에 대체할 선수가 적어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은 부상 아니시죠? 네, 저는 땜빵 다 아무래도 남은 자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리요? 네. 그만큼 그 최강도의 어떤 믿음을 좀 받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 선수 축구 선수 생활 하시면서 네. 보은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여기. 처음이세요? 네. 저도 처음이거든요. 중계 3년, 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억 가져가시려면 저쪽 팀을 좀 잡아야겠는데 저쪽 그래. 팀이 지금 기세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네. 요새 상승세라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잡을 수 있는 비책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이제 골 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선수들이 잘 해가지고 골을 넣고 안 먹으면 뭐 이기겠죠. 네. 당연한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해주시는데 첫 골 타이밍 언제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 넣으신답니다. 오늘 멀티플레이어니까 어디 계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최경 선수 오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중계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상 당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여기 보여주십시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예산 유나이티드 캡틴이었습니다. 최경 선수였습니다. 제가 인터뷰 도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 보훈에 저는 3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왔습니다. 지금 이곳 보훈을 총괄하시고 다사다난 아주 바쁘신 분 제가 직접 모셔봤습니다. 군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팬들께, 축구 팬들께 네, 보훈군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훈군은 최근 한 3년 동안에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은 스포츠의 메카라는 영원해온 그런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더 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거는 체육계에 네. 도내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줬고 또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우리 한국의 어떤 체육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제가 미리 받아본 질문지에 이런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메카라는 표현 아까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치가 되고 있거나 혹은 유치를 앞으로 계획 중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작년 전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전국 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08개 팀이 한 4천여 명이 와서 전지훈련했어요. 기간은 이용대 선수 같은 그 배드민턴 팀은 런던 시합에 가기 때문에 일주일이었는데 다른 팀들은 보통 15일에서 20일까지 여기 머물다 갑니다. 그리고 또 전국 단위 대회를 작년에 17개를 개최했어요.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대회를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 한 10만 명 정도가 와서 지역 경제에 한 60억 정도 보탬을 준 걸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지훈련을 400개 팀 그리고 작년에 4천 명인데 금년 한 4,200명 정도 200명 정도를 더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초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7일부터 금년 3월 7일까지 풋살 팀이 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450여 명이 계속 만 3개월 동안을 여고와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합도 했고 그래서 늘어날 것 같고 또 중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동계 전지훈련을 보훈해서 유치했습니다. 작년에 지나간 겨울에 여기 980명의 선수가 와서 전지훈련하고 왔습니다. 주로 육상 선수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 보훈이 스포츠의 메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에 제일 앞서가는 지역으로 새로운 체육계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했고 네.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청주직지 챌린저스 리그 TV 이곳을 또 순회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 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국 카센터, 뭐 건축사협회 또는 측량협회 또는 뭐 전국 사찰 스님들하고 신도들 대회까지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에 와서 전지훈련을 했던 시합을 못하고 가면 체육인이라는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오늘 아주 특별하게 청주 직지 FC팀하고 예산의 유나이티드 팀하고 둘이 아마 격전을 벌릴 것 같은데 이 보훈에 이 제가 서 있는 이 잔디구장은 아무 팀에나 빌려주는 팀이 아닙니다. 여자 축구 매주 월요일 7시에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네. 예, 3월 26일부터 10월 19일 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는데 여자 축구 팀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천연잔디구장이 새로 만드는 것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거리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 아주
더욱 보훈의 체육을 빛내주기 위해서 두 팀이 와서 오늘 경기를 벌린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이 지역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군수 평소에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어떤 스포츠 좀 즐기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운동을 안 한 게 없어요. 흉내를 거의 다 냈어요. 근데 선수는 못 됐는데 그랬는데 지금 저 그 평소에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많은 종목을 조금씩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훈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애지 사람들이 왜 군수가 보훈의 스포츠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주력을 둬서 하느냐. 이 지역에는 지금 뭐 아시는 대로 보훈은 전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아주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또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단합하는 이런 계기도 만들고 또 많은 선수임원들이 와서 또 학부모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쓰고 가지 말라고 해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내지는 또 이 고장의 명성도 드높이고 해서 일석삼조의 어떤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시간이 참 아쉽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감독님의 테이프를 빼서 편집을 또 해야 되는 그 시간 때문에 군수님하고 더 이상 얘기를 좀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자주 오셔서 여기 오시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두워지면은 제대로 정말 이 운동장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잔디가 전국에서 최고 잘 가꿔져 있다. 그리고 여기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보통 여자 축구하면 2,500명 정도가 여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은 사방이 깜깜할 때, 예. 근데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 이 조명과 2,000 룩스 이상 되는데 조명하고 잔디의 파랑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선수가 서 있으면 딱 10십자로 그림자가 져요. 아주 멋있어요. 이건 못 본 사람들 많이 오셔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녹화 테이프 다 됐답니다. 아니 새로 바꿔야지. 저희도 이제 중계 준비를 하러 올라가봐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 앞으로 스포츠에 더욱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선수들 많이 좀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골입니다. 아 이거는 너무 허탈하게 골 신청하고 말았네요. 아 좋습니다. 조현 감독이 지시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을까요? 야 멋진 골이 들어가는데 김민중이 머리를 담다르지 않은 게 오히려 그대로 골을 흘려보내는 그 좋은 역할을 짧은데요. 헤딩! 아, 김민중! 아 깔끔한 골이에요. 이번에는 깔끔한데 아, 지금 예산이 너무 초반에 집중력을 잃고 무너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중이 첫 번째 헤딩을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 헤딩은 깔끔하게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 12분 김민중의 김정모의 맞대결 김영재 가볍게 성공 2대1
시간이 더 흐르고 그전에 일단 많은 골이 나왔네요. 사실 가득점 경기가 예상은 안 됐는데 예상하게 바뀌네요. 공격 감독의 아직까지는 좀 무서워진 그런 부분인데요. 손! 이런 게 손이 나왔죠. 갑니다. 여기 들어가죠, 헤딩. 자, 이번 다이렉트. 아, 골이에요. 골입니다. 아, 슈퍼 골이에요. 판타스틱해요. 아, 완벽한 골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세 번을 두드려서 드디어 골을 기록하는 안주훈이에요.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초절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다이렉트 슈팅에서 마지막 세 번째 슈팅을 골로 기록하는 안주훈이에요. 와, 이거는 2012년 챌린저스 리그 전반기 골 중에 가장 멋있는 골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대단하네요. 제가 장담 드립니다. 다시 올라와서 크로스 올려주죠.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골! 신강선이 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신강선이네요. 글쎄요, 공황성이 내준 걸까요? 못 넣은 걸까요?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책임 머리를 맞춰보려 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도움까지 연결이 되네요. 김준현 감독님에게 필승의 의지를 경기 전에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오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왜 웃으셨는지, 왜 웃으셨는지요? 아, 너무 좋아서. 네. 4대1까지 좀 예상을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아니, 저희가 예상은 안 했습니다. 네. 한 골 승부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근데 좀 초반에 좀 이렇게 좀 좋을 때는 그 세트피스에서 골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한 두 게임 지나가서 세트피스 골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할렐루야 경기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주 예상 경기를 좀 대비해서 세트피스 훈련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개 세트피스 두 골이 나면서 좀 쉽게 가지 않았나. 그 일단 뭐 확정된 기록은 아닙니다만 그 청주의 첫 번째 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승훈 선수의 골입니까? 감독님 보시기에는 김희중 선수의 골입니까? 김희중 선수의 골인 것 같은데. 아, 네, 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안 맞은 걸로 보였거든요. 김희중 선수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이따가. 네. 네. 오늘 전반기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제 치렀습니다. 네, 인터리그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요. 참 인터리그 일정이 저쪽 쪽과 잘 나가는 팀이 한두 팀이 있거든요. 네. 좀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인터리그 이만 씨는 강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인터리그가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길 수 있는 팀한테는 좀 이기고 좀 강팀들한테는 좀 최대한 좀 비길 수 있는 좀 그래야지만 저희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 비전은 뭐 1위부터 6위까지가 승점이 뭐 2선 3선 차이거든요. 네. 인터리그에서 얼마만큼 승점을 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올 그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잘 준비해서 인터리그 다음 주부터 하는데 좀 이 상승세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1위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저기 저분들의 공이 굉장히 좀 크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항상 뭐 지금 뭐 비조 전망이 끝났지만 운 좋게 또 1위 제가 직접 FC 감독 맡아서 1위는 또 올해 처음인 것 같고 또 너무 기분 좋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경기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잘 살려서 뭐 인터넷 잘 하고 지금 뭐 여기 보내 왔는데 저런 그 뭐 헬리오 씨나 많은 팬들이 직지를 많이 응원해주고 하니까 저희 선수들도 거기에 좀 보응하지 않았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뭐 헬리오스나 많은 보훈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현 선수를 저하고 한승문 해설위원이 아직 못 뽑았습니다. 네. 너무 오늘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어떤 선수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다 자기 역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잘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건 지금 뭐 저희가 저번 게임 득점이 없었거든요. 다시 김희준 선수가 세 게임 만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김 선수가 골을 넣어야 저희 팀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김민 선수가 좀 다시 살아나서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김 선수가 좀 하고 싶어요. 최근에 그 이기동 선수의 소식을 좀 감독님과 연락한 지가 좀 뜸해져서 못 들었는데 오늘 투입이 됐습니다. 네, 투입한 지가 좀 됐는지 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예, 뭐 이기동 선수가 개막전 전반 뛰고 다쳐가지고 한 달 한 반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렐루야 경기 앞두고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게임 못 뛰었고 또 어찌됐건 이기동 선수가 또 몸이 돼서 저희 팀에 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 파주 경기에 스타팅 넣어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경기 오늘도 또 후반에 놓고 다음 경기 그래서 그 포커스를 포항전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또 이기동 선수가 또 포항 있었고 또 그런 게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좀 그때 몸 잘 만들어서 포항 경기 때는 좀 전반부터 넣을까 해서 좀 예 그래서 만들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4대1 승리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분위기 완전히 살리셔서 리그 이제 잘 치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FA컵 예. 좋은 컨디션 속에서 멋진 경기 저희가 직진을 안 가더라고요. 예.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좋은 경기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직지 FC 김종현 감독이었습니다. 자, 김종현 감독이 꼽은 오늘의 수훈 선수 김희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저만 만나면 표정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어갖고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에이,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보은에 이제 와서 경기를 했는데요. 아, 이긴 것부터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네. 열심히 했고요, 다들 네. 준비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보은 오면은 야 기분 좋은 기억만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중계방송 보신 분들도 그렇고 첫 골 아,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 맞았습니다. 맞았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아, 맞았답니다. 저희가 잘못 봤어요. 네. 안승민 해설위원 처음으로 틀리셨어요. 아, 맞았군요. 네, 머리 맞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상황 조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맞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넘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점프 헤딩하면서요 네. 머리 맞아갖고 이제 골대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일어났죠. 아, 저는 그냥 발라방 누워 있길래 아. 안 맞고 그냥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두 골. 네. 저희만 잘못 봤군요. 오랜만에 득점포잖아요. 네, 네 이제 경기만에 넣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 경기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득점 레이스 아직 1위이긴 합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좀 가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청주 갔을 때 15골 생각하셨는데 넘어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9골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15골 목표로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경기당 한 골이 넘잖아요 지금 그죠? 아홉 골이면 여덟 경기 아홉 골이니까 다 하면 20골 넘겠는데요? 20골 되면은 저 뭐 하나 사주시지 않으실래요? 제가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20골 넘으면 제가 뭐 시즌 끝나고 술이라도 한 잔 사고 네, 아니면 제가 얻어먹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청주만 오면은 참 술 약속이 자꾸 생겨서 인터리그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네 인터리그 이만한 각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뭐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해갔고요. 뭐 네. 앞으로 뭐 다음 주 남양주 있고 또 포항전 있는데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포항전 얘기하셨어요. 네. FA컵 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자신보다는 저희는 뭐 부담감 없이 네.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네. 해갖고 재밌는 경기 하고 싶어요. 네. 골을 몇 골을 먹든. 몇 골보다도 몇 골 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 몫은 김희중 선수의 몫이니까 앞으로 계속 불 뿜는 득점포 올해만큼만 계속 득점포를 가동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편안히 잘 돌아가십시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선수 만나봤습니다. 조명탑이 갑자기 나와서 눈이 부시진 않으셨는지요. 예, 야간 경기입니다. 저희가 야간 경기 보내준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야간 경기 소감이 어떠신지요? 작년에도 마지막 야간 경기가 청주였는데 올해도 네. 청주로 이제 야간 경기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조금은 춥네요. 네. 야간 경기의 장점은 역시 그라운드 안에 이 집중력이 훨씬 주간 경기보다 더하다,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청주가 4대1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텅 빈 그라운드 지금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구리가 여기 어디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재밌었어요. 네. 그렇지만 청주가 좀 자신들의 팀 컬러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울 법한 경기였지만 네. 그 자신들의 컬러를 못 보여준 반면에 골로서 보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찾아온 청주 팬들에게 정말 크나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이없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어이없게 무너진 게 조금 오늘 경기의 패착 요인이 됐어요. 가장 큰 패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촬영 중에 앞으로 이렇게 지나니까 저희 카메라 감독이 깜짝 놀랐어.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 하려도 얘기를 그래서 까먹고 말았는데 청주가 그 늪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늪을 좀 제대로 파야 그게 청주 스타일이니까요. 파야 포항과의 대결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오늘도 이제 후반전 20분쯤부터 네. 청주가 늪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비 전환을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예산 선수들이 그래서 공격 템포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게 네. 만들었거든요. 그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한번 돌아서면 자신의 선수들은 없고 빨간색 유니폼밖에 없었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청주가 오늘 후반전에 자신들이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은 다음에 그 늪을 잘 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작년만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오늘 청주의 색깔이 계속 드러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그 경기를 거듭해만 거듭해 갈수록 특히 또 이제 두 경기 연속 무승이었다가 이제 네. 그 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도 상승됐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축을 해두면서 FA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챌린저스 리그 소식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재미있는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터리그에서는 아마 이런 아쉬운 부분 싹 덮어줄 만큼 재미있는 경기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중순입니다. 오늘 5월 12일인데요. 얼마 전 어버이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까지 다가오는데 가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